네, 저 앞에 아이랑 아빠랑 딸아이인 것 같은데 지금 파도가 꽤 세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죠. 지금 저 아이는 비록 파도도 세고 바람도 세지만 아빠랑 같이 있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중국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중국 얘기 좀 자주 올리죠. 요즘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제가 뭐 중국에서 14년 살고 뭐 경험이 많고 할 얘기도 참 많은 것도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에 대한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 영상이 자주 올라오네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조금 센 주제일 수 있습니다. 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이 패권국이 되고 여기서 더 이상 크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까? 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중국 분들이 보신다면 조금 불쾌할 수도 있지만 제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면 저한테 댓글이나 악플 달아주십시오. 근데 제 얘기가 사실이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맞아요. 이제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솔직히 이거는 뭐 한국 분들이 들으면 또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저는 정서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이보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에서 14년을 살았어요. 제가 만 14년, 횟수로 15년. 미국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에 그랜드 캐니언, 라스베가스, 뭐 LA 이렇게 좀 장기 여행을 했지만 한 번 가본 나라예요. 당연히 저는 중국이랑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깝죠. 그러나 저 역시도 제 영상에서 올렸지만 만약에 미중 무역전쟁 이게 패권전쟁으로 가서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도 미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이따 후반부에도 나오니까.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전세계 사람들이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싫어하고 왜 중국이라는 나라를 싫어할까, 이미지가 안 좋을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나라는요 지금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예전에 구소련 때 뭐 민주주의와 공산 사회주의가 서로 이렇게 격돌할 때가 있었죠. 그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공산주의를 표방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망했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나라가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쿠바 또 있나? 뭐 이 정도죠. 예, 그런 나라들만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대치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독재국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을 탄압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가장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중국 인민들이 눈이 터지고 귀가 터지고 입이 터지고 생각이 터지는 그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중국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만 바라봐.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중화사상과 국수주의 사상을 계속 집어넣고 있고 정말 그 중국 인민들이 거기에 지금 굉장히 지금 선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왜 유튜브, 구글, 트위터 이런 것들 다 차단했습니까? 도대체 중국이 뭐가 두렵길래. 구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영어로 검색하면 정말 전 세계의 모든 영어로 된 일본어, 한국어, 정말 모든 기사,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게 두려운 거죠. 중국에서는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랑 대화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건 중국 분들이 모르세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알면은 좀 뭐 반성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인정도 하고 할 텐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이게 모르시는 거예요, 중국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하잖아요. 이게 왜 미중 무역 전쟁이 왜 생겼고 어떤 식의 이 세계의 어떤 경제 질서에서 중국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잘못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어떤 국제 정세나 이런 것이 왜 발단이 됐고 전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적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그냥 일부 정말 지식층, 지식인들 빼고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무조건 중국의 입장에서 국수주의에 젖어서 선동이 돼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사드 얘기를 해볼게요. 한때, 지금도 뭐 그렇지만 한때 중국이 우리 사드 문제로 대한민국을 막 경제보복으로 두들겨 팰 때 그때 진짜 내가 중국 사람들이랑 사드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사드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답답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이 사드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이게 공격용 미사일인지 방어용 미사일인지, 이 미사일의 재원,
이 미사일의 성능, 그다음에 파괴력, 또 레이더의 성능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게 왜 한국에 놓여졌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놓은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그냥 무조건 얘네들 무슨 배열도 없어 미국이 시키라면 다 해야 되니? 왜 이런 중국의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이런 정말 위험한 무기를 왜 한국에서 설치한 거야? 그리고 롯데는 쳐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정말 1시간, 2시간 차근차근 이게 왜 사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미사일이고 이걸 정말 설명을 해주면 그때서야 아... 약간 이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려웠다고요. 이런 국수주의와 중화사상이 어떻게 또 나오냐면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잖아요. 저는 참 끝까지 중국어를 하는 거야. 이게 중화사상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영어권 나라 가거나 어떤 해외 나가서 그 나라 현지말을 못하면 막 어떻게 좀 창피해하고 막 이렇게 막 바디랭귀지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막 의사소통 하려고 막 삐질삐질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정말 끝까지 완전히 중국 사람한테 하듯이 중국어로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거는 그 중국 사람들 머릿속과 마음에는요. 중국말인데? 이런 중화사상이 깊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 말을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영어를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 공용어가 영어잖아요.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로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중화사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아주 기형적으로 표출되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일본이 어떤 무슨 마찰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 그러면 중국 메커니즘 똑같아요. 중국 정부에서 모든 매체를 통해서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일본을 미워하게 만들어. 무조건 미워하게 만들어. 역사 다 끄집어내고 하여튼 뭔가 미워할 수 있는 꺼리를 다 끄집어내서 세뇌를 계속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댓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저처럼 영상으로 뭐 이렇게 뭐 올릴 수도 있고 일본 물러가 뭐 데모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지나가는 혼다나 도요다 자동차를 세워요. 자기 차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운전자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운전자를 끄집어내. 그리고 막 도폐죠. 그리고 차 위에 올라가서 다 차 박살내고. 이런 것들. 제가 상해에 있을 때요. 영사관, 한국 영사관이랑 일본 영사관이 나란히 있었어요. 겉에 보면 외관 디자인도 건물도 비슷하게 생겼어. 뭐 같이 짜고 만든 것 같아. 그리고 사이즈도 비슷해. 영사관이. 건물 잘 지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또 일본이랑 뭔가 마찰이 있었을 때 정확하게 뭔지 영토 분쟁이었던 것 같아. 생각고 열동가 뭔가 하여튼 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요. 정말 중국에서 온 매체가 일본을 까면서 이 중국 인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영사관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 다 박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하이 공항국에서 영사관 쭉 포위해서 보호해줬거든요. 정부에서 인민들 선동해서 돌 던지게 만들어놓고 또 정부에서 경찰 불어서 영사관을 보호하고 병주고 약준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중국 사람들의 매력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홍콩이나 대만 친구들이랑은 그나마 어떤 국제정세나 이런 걸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을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가 있어요. 왜? 언론 매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을 거르지 않고 얘네들이 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대화가 돼요. 그 친구들이랑은. 같은 중화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 일당 독재 공산당이라는 거가.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의 어떤 물질 만능 사상. 이거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해요. 저도 돈 좋아하고 제가 옛날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돈 싫어합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물질 돈에 대한 이 생각은요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벌고 막 할 때는요 이 모랄 이 도덕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뭐 해외에서 사업하잖아요. 정말 다 올려놔요. 부동산 다 올려놓고 물가 다 올려놓고.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런지. 오늘 기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어떤 상권을 파괴해요. 막 가격도 파괴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이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늘. 왜? 오래 못 보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했는지 돈을 땡겨오면 되고 돈을 벌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다른 그 로컬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좋게 보이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의 물건을 믿지 못해요. 어떤 뭐 조그만 영세 브랜드가 아니라 큰 기업체 물건들도 특히 먹는 거라든지 내 몸에 직접 닿는 것들, 복용하는 거, 화장품 이런 것들, 내 건강과 직결되는 것들은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들 안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 하는 게 뭐냐면 약, 엄청나게 약을 사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중국 약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시는 중국 분들은 뭐 화장품 엄청 사가시잖아요. 그죠? 싸고 좋으니까 어찌됐건. 중국 화장품을 아직은 못 믿는다고. 그리고 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분유라든지 여러 가지 식자재들, 식재료 이런 것들을 다 수입품을 다 써요. 지금
뭐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 가면요, 중국 사람들이 막 그 슈퍼나 뭐 할인마트 같은 데 가면 분유 사재기 다 해가지고 오죽하면 호주 같은 데서는 그 중국 사람들한테 이게 몇 개 이상 그 리밋, 그러니까 몇 개 이상 못 사게 이렇게 해놨겠어요. 1인당. 그러니까 다 사재기해서 타오바오 같은 걸 다 파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중국산 분유를 못 먹이는 거야, 내 애한테는.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 이민을 많이 가거든요. 지금 이민 열풍인데 어떤 사람들이 가는 줄 아세요? 일반 노동자, 인민들 못 갑니다. 돈 없어서. 돈 많은 부자들 아니면 지식인들이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그 유럽이면 영국 이런데, 그 다음에 또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유가 보장된 나라. 이게 모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또 이 공산 이념과 정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야, 시장 경제야. 이게 좀 언밸런스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의 자유, 그 시장 경제라 그러면 이게 맞는데, 사실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온 게 바로 자본주의 반대돼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의 정치랑 이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되게 많다고,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데, 이민 가서도 제가 전 세계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뭐 캐나다, 뭐 몬트리올이라든지 밴쿠버, 뭐 뉴질랜드 오클랜드, 뭐 호주의 시드니 이런 데들 있잖아요. 또 미국의 이런 데들. 하여튼간에 중국 사람들이 너무 부동산이고 물가 다 올려놔서 아주 그냥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어떤 그런 도덕, 공중도덕 잘 안 지키고 양보 잘 안 하고 남 배려 안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상 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제가 그 영상을 72만 뷰가 본 영상에서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뭐 양보 안 하고 공중도덕 잘 안 지키고 자기중심적인가 뭐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인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한정된 자원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내가 지금 빨리 챙기지 않으면 이거 내 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과 급함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의 빨리빨리 병도 되게 문제지만 중국 사람들의 이 급함, 이거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좀 돌아보고 여유 있게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런 게 진짜 없거든요. 정말 뭐 여러분들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게 되게 싫은 거죠, 사실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왜 반대하느냐. 미국이 좋아서? 아닐걸요. 미국도 잘못한 거 되게 많고요. 미국도 사실은 뭐 자기네 힘을 이용해서 뭐 자기네 나라에 유리하게 모든 걸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미국은 싫어하는데 중국은 더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덜 싫어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그래도 저는 성숙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숙. 그러니까 중국이 성숙하지 못한 거죠. 어찌됐건 미국이라는 나라는 200년 동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정치, 경제, 문화, 기술, 외교 모든 것들이 어찌됐건 성숙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인드도 당연히 중국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성숙하고, 뭐 미국 사람 중에서도 미성숙한 사람 많지만, 근데 중국은 성숙하지 않았다고. 정치, 문화, 어떠한 사람들의 마인드 모든 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미숙하다고 내가 나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래요. 전 늘 중국 사람들이랑 개인적인 친구 사귀는 거는 너무 좋아요. 정말 전 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친구 사귀는 건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이 저에겐 제일 좋아요. 그건 그거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다른 또 의미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돈을 갖고 권력을 주면 이게 굉장히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막 피 끓는 10대,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10대 애한테 총을 줘봐요. 이게 이 총을 가지려면은 내가 이 총을 잘 올바르게 쓸 정도의 성숙도가 있어야지 갖는 거잖아요, 총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란 나라가 당연히 미국보다 더 부강해지고 미국보다 정치, 문화, 사람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더 성숙하다면 왜 중국이 패권을 갖는 걸 사람들이 오히려 좀 미국을 좀 앞질러서 중국이 좀 빨리 좀 우리를 리더해줬으면 좋겠다,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냥 중국 사람이라 싫어하고 중국이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란 나라와 중국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고, 제가 생각한다면 감히 제가 중국이 만약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반성과 변화인 것 같아요. 이 반성하고 변화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좀 더 정치, 문화, 외교, 경제, 기술,
사람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정말 미국 이상으로 성숙해진다면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왜 중국이라는 나라 중국 사람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경계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하지 못한 나라와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얘기가 공감이 가거나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제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시거나 뭐 반대되는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소중한 댓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국 분들이 보신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무작정 화내지 마시고요. 저의 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제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또 화내셔도 상관없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이상 자 국제화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